남극 친구 팽돌이, 노벨과 개미. 안녕? 난 아기 펭귄 팽돌이야. 내가 사는 곳은 남극인데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어. 하지만 난 하나도 안 추워.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빠 엄마가 돌멩이를 물어다 만들었지. 어때? 멋지지? 팽돌아. 아빠 엄마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야 하니까 유치원에 가서 놀아라. 얘들아, 유치원 가자. 팽돌아, 빨리 와. 펭귄 친구들이 얼음판 위를 걸어가요. 야, 나처럼 미끄러져 가봐. 빨리 갈수 있어. 정말? 야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어서 와라. 선생님, 선생님, 우리는 새인데 왜 날지를 못해요? 팽돌아, 그건 우린 날개가 작기 때문이야. 하지만 헤엄은 잘칠수 있잖니? 자, 그럼 선생님하고 헤엄을 쳐볼까? 네. 바닷속에서는 바다 표범을 조심해야 해. 잡혀먹을 수 있으니까. 쌩쌩 찬바람이 불어요. 아이, 추워. 선생님, 추워요. 모두 모여 앉아 옆 친구에게 서로 기대렴. 어때? 따뜻하지? 네. 팽돌아, 내일 또 만나자. 안녕. 친구들이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가요. 잘 가.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아직 안 오실까? 팽돌아. 와, 엄마다. 그래, 많이 기다렸지? 엄마 배고파요. 그래, 자, 입을 벌려봐라. 아, 엄마가 입안에서 꺼내주는 먹이는 정말 맛있어요. 아이, 배불러. 엄마 잘 먹었습니다. 그래, 팽돌아. 아빠는 오늘 못 오신단다. 멀리 고기 잡으러 가셨거든. 엄마, 나도 이 다음에 크면 아빠처럼 멀리까지 헤엄쳐가는 씩씩한 펭귄이 될래요. 그래. 팽돌이와 엄마는 하하하 웃었어요. "안녕, 난 남극의 신사 펭귄이야. 나는 추운 남극에서 헤엄치며 살기에 알맞게 생겼어. 목은 짧고 몸은 둥그런 모양이야. 몸 전체에 깃털과 솜털이 빽빽이 나 있어 추위를 견딜 수 있어. 날개는 납작한 노처럼 생겨서 헤엄을 잘 치지. 발에는 물갈퀴가 있어. 꼬리는 짧고 단단한 가시 모양이란다. 땅에서는 뒤뚱뒤뚱 걷거나 얼음판 위에 배를 대고 미끄러져 가요. 물에서는 다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날개를 이용해 헤엄을 쳐요. 추위와 무서운 동물로부터 새끼를 지키기 위해 얼음 펭귄들은 새끼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돌보아요. 냠냠 쩝쩝. 맛있다. 새끼 펭귄은 얼음 펭귄이 소화시킨 먹이를 입속에서 꺼내 먹어요. 펭귄이 좋아하는 먹이를 알아볼까요? 오징어, 새우, 물고기. 펭귄은 바다 표범이랑 흰줄박이 돌고래를 제일 무서워한대요.